영화를 선택했던 이유도 좀더 관객들하고 좀 소통하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고, 재밌는 영화, 관객들이 좀 보고 좋아했으면 하는 영화를 좀 만들려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하이, I'm Director Jay. 영화는 어쨌든 이미지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좀 비주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연구했고, 그래서 제가 만든 영화들이 좀 비주얼이 좀 강한 그런 영화를 계속 찍게 되는 것 같아요.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렸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, 그게 이제 20 가로 그림, 이제 항구 느낌이었고, 어떻게 보면은 카터, 악녀, 그걸 보면 그냥 제가 보인다 그러고, 그걸 보면 제 영화가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.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authentic and friendly. NFT는 이제 한 3년 전에부터 그동안 그렸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거를 좀 얘기하다가, 악녀라는 세계관에서 확장해서 하면 어떨까? 카터에 나오는 어떤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, 그 감염자 이미지 이런 게 되게 비슷하게 나와서 그런 게 모티브가 돼서 영화에도 투영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NFT가 첫 제가 어떤 개인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서, 좀 장르만 좀 다를 뿐이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, 항상 모티브는 제가 했던 습작 그림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. 거기 이제 제 NFT 지금 준비하는 것 중에 이제 민머리의 킬러 종족이 있는데, 저희 영화는 이제 좀비 영화가 아니고, 근데 바이러스 하면 사람들이 이제 좀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비랑 차별화를 둬야겠다. 그다음에 좀 의식도 있고, 근데 또 외형적으로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, 좀 민머리에 좀 힘이 세진다 뭐 이런 느낌의 설정을 뒀는데, 그게 이제 처음에 NFT 작업에서 나왔던 그 설정을 그대로 갖고 온 감염자 설정이에요. Get on board with Akpia. 어떤 사람들은 뭐제 데뷔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,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첫 상업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, 또 할리우드는 악녀라는 영화를 좋아해서 저한테 많은 러브콜을 보냈고, 제 생각에는 이 NFT가 제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영화를 제가 조금 뭐 완전히 천천히 만드는 것도 아니고, 또 완전히 뭐 2년에 하나씩 만드는 것도 아니고, 약간 적당히 좀 시간을 두면서 만드는데, 그 시간 동안 멀티버스 세계에서 소통하고, 제 차기작을 스케치가 됐든 아니면 어떤 소품이 됐든, 아니면 어떤 영감이 되는 어떤 NFT를 발행해서 이 영화의 키 비주얼이 되는 NFT를 발행하고, 그래서 조금 제 영화를 기다리는 분들한테 조금 덜 지루하지 않고 좀더 기대감 있게 기다릴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. 제가 이제 만드는 영화들, 앞으로 만들어야 될 영화들은 NFT가 어떤 하나의 키 비주얼로 이렇게 공개될 것 같고, 제가 앞으로 만들 영화들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NFT로 먼저 관객분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.